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기계연구원 로봇 메카트로닉스 연구실의 도현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0년도에 기계연구원에 입사해서 올해로 약만 13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로 로봇 팔에 대한 연구, 그리고 로봇 손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인간과 로봇의 협동 작업, 로봇 팔과 로봇 손을 이용한 어떤 조작 지능에 관한 연구들을 많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로봇을 이용해서 전기 자동차를 자동으로 충전하는 이런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계연구원 하면 기계라는 이미지 때문에 너무 좀 딱딱하고 차갑게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사실 저희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함께하는 어떤 따뜻한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원으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봇손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연구 주제로 전 세계의 다양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로봇 연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개발해보고 싶은 그런 연구 테마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로봇 하면 생각나는 크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로봇손, 그런 것은 많이 개발이 되었지만, 어떤 사람을 위한 로봇손, 즉 사람이 평소에 사용하는 물건들을 다루기 위한 로봇손에 대한 개발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2018년도에 사람이 사용하는 일상생활의 도구를 사용하기 위한 로봇손과 그 로봇손의 조작에 필요한 지능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면서 로봇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손가락의 크기라든지 어떤 섬세한 움직임 같이 사람 손과 유사한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성공적으로 잘 개발을 했고, 이 개발한 로봇손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보여주어야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고 저희의 효과적인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시연을 준비했었는데, 좀 기억에 남는 것은 당초 목표했던 어떤 도구 조작 이외에 미세한 힘 조절이 가능하면서 물건을 잘 잡을 수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콜럼버스의 달걀, 일화에 나오는 달걀 세우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발상의 전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저희가 개발한 로봇손의 창의성도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그래서 이 실험을 위해서 달걀을 몇 판에 사다 놓고 계속 실험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계란도 엄청 깨먹고, 그리고 계란이 깨지면서 로봇손이 왕창 묶기도 하고, 또잘 세워진 것 같은데 손을 놓으면 테이블에서 굴러떨어지기도 하고,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다행히 시연하는 날은 방송사 카메라 앞에서 완벽하게 성공을 했고, 저희 핸드가 좀 방송 체질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기계연구원에서 개발한 로봇손, 저희는 킴핸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런 손가락의 움직임이